네 번째 미션, 피지컬 미션. 자, 피지컬 미션은 네 가지의 코스 미션을 순서대로 극복한 뒤 결승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코스는 사자 걸음으로 가게 됩니다. 남자 출연자는 등을 바닥에 보이면서 가면 되고, 여자 출연자는 땅을 보면서 가면 됩니다. 자, 다음 코스로 이동하게 되면 각각 산항을 남자, 여자 출연자가 파지합니다. 자, 남자 출연자들은 옆으로 또는 뒤로 저렇게 포복을 하고, 여자 출연자는 기어서 가면 됩니다. 자, 다음 코스로 이동, 신속하게 뛰어서 이동합니다. 모래 사장에 있는 산항을 들고 우측의 흰색 라인에 가서 본인 구역에서 산항을 쌓아 올립니다. 높이는 옆에 있는 나무 저희가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 코스는 컵 쌓기입니다. 컵이 6개가 있고, 6개의 컵을 테이블 위에 있는 풍선을 이용해서 컵을 6개를 다 쌓으면 됩니다. 자, 컵 종류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먼저 오는 사람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컵 쌓기를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낙하산을 메고 결승점까지 뛰어가면 됩니다. 빨간색 낙하산은 여자 출연자용, 5개는 남자 출연자용입니다. 가장 마지막 꼴찌로 들어온 1위는 탈락하게 되는 미션입니다. 아, 이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그 생각을 했어. 도망가고 싶었어요. 지금 끝나도 되겠다.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대국민 알코올 탈출 프로젝트, 알코올 지옥. 네 번째 미션. 자, 여러분들 준비 다 됐습니까? 아! 자, 준비! 자, 시작해보자. 꼴찌 뭐 하지 말자 생각으로 해가지고. 지구력에는 자신 있거든요. 인내력하고. 솔직히 말하면 자신 있었어요. 일단 여자 두 분은 배제했고.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정로가 생각보다 민첩성이 좋진 않고. 자, 도란색 맥주팀. 아, 공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잡지 있어요. 잡지 못하고 있어요. 오, 세요. 그리고 슈팅! 주성! 왼쪽으로 나갑니다. 홍석이 형은 그 짐 옮기는 거에선 조금 밀릴 것 같은데. 있는 거 맞나? 체력 다 됐다. 자, 잘 안 보이는데. 짐 끌고 막 뛰는 거랑 그런 쪽보다 일단 살짝 스포츠과인 것 같고. 아, 나 무조건 1등 하겠다. 솔직히 여기서는 아량 씨가 탈락할 것 같아. 아량 씨가 조금. 당연히 아량이겠죠. 맞아. 너무 몸이 힘이 약하니까 뭐 지구로 가고. 자, 준비! 남자는 뒤로. 괜찮아, 집중해서 다시. 저 처음 시작하자마자 철퍼덕 넘어지고 꼴찌로 예상했습니다. 네, 저는 출발선 끊을 때부터 1등 할 것 같았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빨리 하려고 생각 안 했고 천천히 박자 맞춰가면서 했거든요. 손바닥 됩니다. 걸어가지 않아요. 걸어가지 않아. 네 발로 가, 네 발로. 처음부터 갑니다. 처음부터. 통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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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완전히 하면, 통과 완전히 하면, 통과 완전히 하면, 통과 완전히 안 하고 일어나면 다시 처음부터야. 오케이, 출발, 출발, 출발. 아니, 되는 거 뭡니까? 완전히 안 하고 일어나면 다시 처음부터야. 오케이, 출발, 출발, 출발. 옆으로, 옆으로. 엉덩이 뛰지 마, 엉덩이 뛰지 마.
걷듯이 가도 돼, 걷듯이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어나, 일어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얼마 안 남았어. 도망가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여기 캠프에 들어온 거를 했어요. 그렇지, 상체도 세우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충분히 다 뒤집을 수 있어. 충분히 다 뒤집을 수 있어. 통과, 출발. 일어나서 빨리 가, 일어나서 빨리 가. 끝에, 끝에, 끝에. 많이, 너무 많이 조급했습니다. 남자 일어나지 마, 김태원! 일어나지 마, 일어나지 마! 남자 일어나지 마, 김태원! 다시 처음부터 갈 거야. 그냥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김태원! 엉금엉금 좀 서서 가다가 바로 적발돼가지고 바로 열심히 하는 자세 보였습니다. 끝까지 다음이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정확하게 규정 높이까지 도달해야지만 통과합니다. 아, 힘들어. 숨이 차오르니까 그러니까 좀 뛰어야 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게 그 모래 쌓는 거.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모래 쌓는데 자꾸 떨어지더라고, 모래가. 정확하게 다져서 쌓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쌓기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 모래 주머니 진짜 최악이었어.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안 좋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싸는데. 빨리 하는 게 다가 아니야. 잘 생각하죠, 잘. 잘 생각해요. 살짝 힘들었죠. 그때는 조금 체력을 많이 썼으니까 짜증도 조금 나고. 잘 생각해야 돼. 왜 쓰러지는지 다시 생각해봐요. 계속 반복된 실수하지 말고. 쉬운 거야. 빨리 가야 돼. 가야 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빨리 여기부터 나가자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옆에서 마스터님이 계속 응원해 주셔서 끝까지 악으로 버텼어요. 이어가. 할 수 있어. 다 따라잡았어.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을 다 다잡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6등이라도 하자. 그렇지. 충분해, 충분해. 뛰어,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이 악물어, 이 악물어.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를 쌌는데 다 막 넘어뜨리고 다시 쌓고 있길래 저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쌓아서 한 방에 합격을 하자. 통과! 통과! 손 쓰면 안 됩니다, 손.
동선하고 마찰력이 제일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형님은 옆에서 플라스틱 딱 좀 세워놨길래 나도 똑같이 하자고. 아니 근데 뭐 컵을 한두 번 해보니까 플라스틱 컵이라서 이게 너무 좀 가볍고, 아 이건 1등은 안 되겠구나. 그때 이제 소주 컵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 생각했죠. 아차 했죠. 망했다. 바람은 아예 생각도 못했고. 동화. 동화. 아, 이거 저희 그때 상기통학과 나왔잖아요. 바이너리 서치라고 해가지고 항상 두 개씩 나눠요. 그러니까 초점 맞춰놓고 고개 돌려보거나 어안 렌즈일 경우는 이게 통하거든요. 아, 참고로 저는 인공지능학과 석사학입니다. 아. 보자마자 플라스틱하고 종이컵은 절대 안 된다 생각을 했고요. 바람 부는 거 보고 최대한 빨리 가서 소주잔을 쟁취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뛰어야 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고집 엄청 셉니다. 황소 고집이. 제 고집 아무도 못 꺾어. 동과. 우와. 동과. 우와. 동과. 오, 의외로 이제 아량 씨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위험하다. 위기다. 네, 종이컵이었던 것 같은데. 쉽던데요? 통과 아닙니다. 네, 통과. 싸우면 통감, 이렇게 싸우면 통과. 예, 네, 통과. 싸우면 통감, 이렇게 싸우면 통과. 누구? 홍석이 형이 살짝 밀쳐가지고 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관, 메인 교관님하고 서브 교관님이 의사소통을 하시더라고요. 1등 했을 텐데 굉장히 아깝습니다. 정도가 견제되더라고요. 뭐 어쩌겠어. 어떻게 힘들어 죽겠는데 쓰러지더라도 한번 이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송강호 보셨어요? 그럼 성공이지. 성공.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